진짜 피곤해 보인다고. 저안 피곤한데 조명 때문에 그런가? 비하인드를 불러달라고. 비하인드 뭐였지? 아, 일단 뭐 정국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노래를 쓸 때도 키가 벌스랑 그러니까 벌스에 맞추면 이제 후렴에서 키가 너무 너무 높아져 버리고 그 후렴에 맞추면 또 벌스가 낮아지는 좀 되게 이 왔다 갔다가 많은 곡이었는데 뭐 정국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. 녹음 그때 제가 미국에 더 체류하고 있을 때였는데 정국이가 녹음할 때는 어쩔 줄 혼자 녹음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너무 너무 잘한 거예요. 그래서 믹스 넘기 이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편집하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재녹음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갔어요.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국이가. 참 재능이 많은 친구죠. 요즘 근육 트레이닝 하고 있네요. 저 웨이트는 계속 하고 있죠. 근데 생각보다 막 이렇게 잘하지는 않네요. 뭐 체중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좀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코스트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. 저희 연습도 계속 하고 있고. 그리고 3월이면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 날씨일 거라서 안 다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, 좀 다른 나라를 또좀 방문을 하고 싶어요. 진짜 상황이 딱 좋아져가지고. 이번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평소 주근기장 사이즈보다는 좀 작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여러 가지 한다고 들었어요. 무슨 극장에서도 뭐 보고 그러니까 2년 반 전을 생각을 해보면 막 엄청 막 행사도 많고 했던 것 같은데 2년 반 사이에 참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. 콘서트 못 가면 죽은 분이잖아. 아니에요. 온라인으로도 볼수 있고 하잖아요. 베가스 콘서트 좀 기대돼요. 거기 스타디움 새로 지은 레이더스 스타디움 엘리지안트인가?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 스타디움 자체가. 지나가면서 봤었어요.
스테이 얼라이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콘서트 이야기밖에 없네. 오늘 녹음했냐고? 아니요, 녹음 안 했는데. 제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. 오빠 어쩔 TV 아냐고요? 알아요, 어쩔 TV. 봤어요, 그거. 어쩔 TV, 어쩔 TV, 뭐 이런. 스티어 라이브 인더스피드 작업한 건가요? 네, 그거, 그때 작업을 하던 곡이죠. 근데 전곡이 멜로디는 안 들어갔어요. 본보야지 시즌 5를 찍은 다음에 어쨌든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? 본보야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촬영을 하던 거니까. 양성우 건강이 나빠졌냐고? 아니, 저 똑같은데 병수랑. 곡을 만든 계기 스테어 라이브는 그냥 곡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. 피부에 뭐 쓰냐고요? 저는 로션 하나 바릅니다. 스킨도 안 발라요. 저도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나라 다 가고 싶어요. 진짜 다 가고 싶어요.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티켓팅이 내일인가? 모레 아닌가? 오빠 점점 젊어지는 중. 서른입니다.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어요.
6학년 올라가는데 응원을, 6학년, 초등학교 6학년이겠죠, 그죠?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6학년. 생각해봐야 할 듯이. 그런데 브라질은 딱 12시간 차이 나니까 새벽 다 하시겠네요. 머리를 더 기르라는 분이 계시고, 머리를 좀 자르라는 분이 계시고. 좋아. 생일이 같으신 분도 계시고. 십자인대 수술하고 재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. 진짜 재활 잘하셔야 됩니다. 파이팅 하세요. 진짜. 십자인대면 그래도 운동 갈 수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잘하셔야 돼요. 십자인대는 다시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. 학교에서 숙제 하실 분들은 얼른 가세요. 제일 중요하지. 저는 컨디션이 다 돌아왔어요. 저는 양성이었던 거의 한세달 지났는데 저는. 뭐 각자의 뭐 부주의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워낙 다들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. 인스타그램 사진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떤 걸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, 그 피드 꾸미기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, 사진을 진짜 잘안 찍어서 평소에. 그 되게 그 인스타의 그 감성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. 어려운 것 같아요.